네, 오늘은 특별한 기타가 왔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버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맥퍼슨입니다. 아, 오랜만에 보죠? 맥퍼슨 진짜 오랜만이에요. 지금 이 카본 파이버, 탄소를 이용해서 만든 기타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그 맥퍼슨을 리뷰를 했었던 게 벌써 2020년이니까 4년 전입니다. 4년 전. 그때는 이제 스쿼드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이라 이때는 다 10점 만점으로 저희가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독특한 기타들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레인송, 음흠. 레인송도 그런 느낌의 특수 재질을 사용을 했었고 또 오베이션, 오베이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천하삼분지게 약간 나무가 아닌 애들의 노나무 천하삼분지게 노나무 노나무 무나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노나무. 나는데 노는 영어고 나무는 한글이야. 그래서 노우 들어갈 건 노우드. 네. 기본적으로 이 맥퍼슨 기타는 뭔가 이 컨셉 자체도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한테 좀 센세이셔널한 부분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맥퍼슨이 그 설립된 것도 되게 특이한 게 양궁의 주요 기능적 맞아, 특허권을 맞아. 가지고 있는 세계적 기업의 CEO 맷 맥퍼슨이 과학적으로 완벽하고 예술적으로도 최고인 어쿠스틱 기타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 양궁을 만들다가 이 기술을 그래 왜냐면 자기는 양궁 회사 CEO인데 CC 뮤지션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친 거야. 잠깐만 이게 내가 양궁 이렇게 기술 이런 기술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음악에다 접목시키면 어때? 약간 이런 거. 이게 이제 약간 삐끗하면은 이도저도 아닌 게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괜찮은 게 또 나와서 명맥을 오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궁 회사에서 만든 기타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했었을 때랑 이제 그 헤드나 이런 디테일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뭐 케이스도 좀 바뀌고요. 네. 오랜만에 다시 나왔고 오늘은 이제 스쿼드로 점수를 매겨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했던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맥퍼슨의 투어링. 오늘도 이제 저희가 투어링을 할 건데 투어링 기타는 말 그대로 여행용입니다. 투어링 카본 그 실버 바인딩 기타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LR-Vex RTS2 픽업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픽업도 바뀌었어요. 앤썸입니다. 앤썸 SL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때는 본연의 소리를 가진 기타. 저는 이제 오베이션이랑 레인송을 합쳤다라고 해서 오베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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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88 이렇게 점수가 나왔었던 기억이 나네요. 또 말을 네, 하니까. 오베이송.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나온 기타는 이제 하이테크 카본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카본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우리가 나무 재질을 썼을 때 가장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관리잖아요. 관리. 그렇죠. 변형이랑 네. 워낙에 이제 외부 환경에 민감하다 보니까 변형과 그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특수 소재들은 약간 그 관리의 스트레스에서 그렇죠. 조금 벗어날 수 있다는 맞아요. 거. 그래서 우리가 레인송 리뷰하면서 빗속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기타가 레인송. 비 맞으면서 맞아.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카본 파이버가 탄소 섬유잖아요. 탄소 섬유는 직경이 굉장히 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인장 강도와 강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볍고요. 고온과 화학 물질에 대한 내성이 우수하고 열팽창이 적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항공기 그리고 굉장히 하이엔드 자동차 무슨 레이싱용으로 나온 자동차나 그리고 각종 스포츠 등에 널리 사용되는데 제가 또 요새 프리다이빙에 좀 네. 빠져 있잖아요. 프리다이빙 장비 중에 이제 핀이 굉장히 중요한데 롱핀을 이제 저희는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롱핀도 재질이 플라스틱 그리고 유리 섬유 그리고 글래스 파이버가 있고 그 다음에 카본 파이버가 있는데 플라스틱은 거의 10만 원 언더에 있습니다. 5-6만 원대도 있어요. 근데 유리 섬유로 넘어가면 이제 한 10만 원에서부터 한 3-40만 원 제가 지금 유리 섬유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나중에 레벨이 많이 올라가면은 카본 핀을 하나 사고 싶은데 카본 핀이 이제 이게 뭔가 엄청 야들야들하면서도 이게 회복도 되게 빠르고 그리고 뭔가 물을 밀어내는 힘도 좋기 때문에 상당히 퍼포먼스를 낼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런 카본 파이버로 만든 핀은 5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아하. 보통 이제 선수들이 쓰는 핀은 카본 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아, 그렇게 이렇게 독특하게 만들면 탄성도 좋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휘었을 때 플라스틱은 아예 휘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카본은 이렇게 휘어지는데 또 복구도 빠르고 확 이러니까 물 속에서의 이제 적은 힘으로 큰 추진력을 낼 수 있다. 그런 이제 장점이 있죠. 그만큼 탄소 역시 취미는 돈빨이다. 취미는 장비빨이에요. 여러분 취미는 장비빨이에요. 장비빨이다. 내가 기타 아직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좋은 기타 써서 뭐해? 아닙니다. 기타가 사람을 만들어요. 연주력이 기타에 맞춰서 늘어납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렇죠. 기타가 연주자를 만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탄소 섬유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고급 소재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오늘 저희가 하는 기타 한번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본 투어링 스탠다드 골드 하드웨어
에라백스 앤썸 SLP 검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맥퍼슨 370만원. 가격은 꽤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메이드 인 USA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탄소 또 사용이 되어 있고 카본이 사용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대는 높습니다. 가성비가 잘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네, 메이드 인 USA. 전장은 91.5cm고요. 무게는 1.85kg. 두께는 99mm, 12프렛 뒤뚤리는 71mm로 정말 치기 편합니다. 쉐입은 4분의 3 사이즈 트래블 바디고요. 상판과 측판 전부 다 카본 파이버 탄소 섬유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개도 역시 카본 파이버. 그러니까 올 카본 파이버라 나무가 없어요. 그냥 물에 막 담가도 됩니다. 막 너무 담그지 마시고요. 막 애초에 막 그 뭔가 기타 우리 오. 막 헝거보로 막 이렇게 막 오일 네. 칠하고 이럴 때 이거는 그냥 그 샤워기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저는 이런 것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맥퍼슨에서 아예 카본 파이버로 스트링을 만들어가지고 헤드머신도 네, 그래서 다 그냥 진짜 정말 이거 물에다 막 담갔다 빼도 연주해도 상관없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수 처리해야 되겠네. 방수 처리 아니 그러니까 예, 이런 예. 부분들도 다 아~ 다 카본 파이버로 아~ 응, 카본 파이버 그렇죠. 우리 어차피 카본 파이버 핀 물속에서 다이빙용으로 맞아요. 쓰잖아요. 네. 그럼 물속에 들어가고 이건 어떤가 맥퍼슨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헤드머신은 곧도 510이고요 너트는 컴포진 너트 44.45mm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 역시 카본 파이버. 그러니까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다 갈 수 있습니다. 카본 맞네요. 파이버로 화이팅. 지판 공률 번지름은 356mm 14인치고요 스케일 길이는 578mm 22와 4분의 3인치입니다. 이보 골드 프레시 사용이 되어 있고요. 에라백스 앤썸 SL 픽업에 카본 파이버 그라파이트 브릿지가 전부 다 이제 카본으로 발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여기 이쑤시개 같은 게 들어있어요. 네. 아, 물론 이쑤시개는 좀 크지만 이걸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이거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그래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앤썸 픽업이 있죠. 픽업 안쪽에 보시면 여기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트래블이랑 트래블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은 트래블이 올라가고요. 여기 집어넣은 상태로 반대로 돌리시면 이제 트래블이 좀 빠지게 됩니다. 좀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따 사운드 한번 직접 만지면서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 바로 스트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본 소리. 같은 느낌이랄까? 콩고기는 뭐예요? 고기가 콩고기. 고기가 아닌데. 그렇지. 고기 맛이 나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분명히 나무가 아닌데 뭔가 이 철럭철럭한 줄의 울림이 오히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왜 이게 이렇게까지 울림이 잘 전달되지 해서 오는 위화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있죠, 있죠. 그런 맞아, 느낌이 맞아. 있어요. 충분히 좋은 기타 소리가 납니다. 그 약간 아까 그 핀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가 얘가 잘 울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두께 조절을 좀 잘 했지 않았을까? 네. 그 약간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은 그 나무에서 이렇게 그 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따뜻한 느낌이라기보다 약간 좀 차가운 느낌의 느낌이 맞아. 있는데 도시적인 느낌이죠. 차가운데 그 철럭철럭하는 그 어떤 줄의 울림은 굉장히 잘 뽑아준다. 작은 피지컬임에도 불구하고 구현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바디가 약간 뒷바디처럼 생겼죠, 그죠? 네, 바디는 뭐 그 두께가 이 4분의 3 사이즈에 비해서 두께는 100이기 때문에 맞아요. 상당히 거기서 울림이 좀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잘 울리죠? 사이즈가 작아서 치기 되게 편하네요.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차가운 도시 기타 차도기. 도스 기타. 네. 좋아요. 앰프 들어볼게요.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좀 잡아볼까요? 네.
미드를 좀 빼고요. 하이 조금 올려가지고 살짝 올려가지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좋아요 소리. 그 1, 2버전 울고 있는 그 소리가 중력대가 네. 약간 그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테일러가 생각이 나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약간 뾰족한 네, 거기 그 영역? 그 네. 영역대가 좀 살짝 있죠. 매콤한 소리. 네. 이걸로 이제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아까 하려고 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이제 빼게 되면 네. 빼볼게요. 그 끝까지 다 뺀 겁니다. 먹먹해졌죠? 네. 오 열려 열려. 오 열려 열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를 본인이 원하는 만큼. 어. 야 물 속에서 물 밖으로 나오는 느낌 들어요 지금. 어? 맞아요. 어 물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은 이제 요거는 끝까지 키운 거. 네. 끝까지 키웠을 때는 하이가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전부 다 카본인데 이게 뭐 그런 맑고 하이가 이렇게 열린 소리가 납니다. 네. 열어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네, 열려요. 그죠? 핑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여행할 때 좀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뭐 어디 습도 너무 많거나 아니 너무 춥거나 뭐 이런 데 갔을 때 그냥 들고 가서 잡아본다거나 그냥 놀 때 그냥 치기 좀 편한 것 같아요. 물놀이 갔어. 물놀이 전용 기타지. 물놀이 갔을 때 들어갔죠? 다이빙 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들고 올라와. 그치. 그걸 이제 370에 태우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리고 이거는 유사시에 약간 그 어떤 부력 도구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 안에 공기 가득 차 있으니까 이렇게 잡고 그렇게 잡고 있으면 뜨지. 그쵸. 네, 맞아요. 좋습니다. 장작으로 쓰시는 못합니다. 장작으로는 못 씁니다. 카본이라서요. 네. 네. 아이 좋습니다. 이건 그렇군요.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신풍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신풍이요? 네, 신풍 한번 해볼게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아 뭔가 이 바람이 원래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 큰 기타들로 신풍을 쳤을 때는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 아래에서 따뜻한 바람. 맞아요. 그런 뭐 대자연의 그런 느낌. 그리고 약간 뭐 중풍도 있고요. 뭐 상풍도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뭐냐면 좀 기계에서 나오는 바람 같은 느낌이에요. 에어컨이네. 약간 그렇죠. 굉장히 그런 기술적인 그런 냄새가 좀 많이 나는. 좋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돼? 발풍기? 바람을 만들어주는 기계? 발풍기. 발풍기. 왜 발전기죠? 그렇죠, 그렇죠. 발풍기. 뭐 그 뭐 용어가 있지 않을까? 냉풍기, 발풍기 뭐 그런 거. 그런 느낌이에요. 좋아요. 그래서 이 느낌 자체는 나무와는 상당히 다른데 네. 뭔가 살짝 위화감이 느껴지면서 그러면서도 되게 설득력 있는 그런 톤들을 네, 맞아요. 만들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명음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튼튼하니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Born to be strong. 아이 좋습니다. Born to be strong. 그렇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To be strong. 카본이에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것도
카본으로 이것도 카본이고 올 카본이면 진짜 이거 되게 재밌겠다. 요즘 이제 국제사회가 저탄소에 굉장히 진심이잖아요. 네. 환경 보호를 위해서. 근데 요건 이제 좀 다른 개념으로 해서 올탄소 응원합니다. 올탄소. 올탄소. 네. 점수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뭐 기준이 없어요. 처음 하는 겁니다. 맞아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함씨 사운드 27,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은 7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4, 총점은 70, 70.5, 70 딱 턱걸이였네요. 아하. 이게 뭐 가격에 비해서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만, 맞아요. 뭐 세계관 자체가 우리가 스쿼드가 당연히 목재로 만든 일반 기타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봤을 때 이제 뭐 가성비의 영역이나 편의성의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뭐랄까 손해를 볼 수밖에 맞아요. 없는 구조이긴 해요. 봤죠. 네. 네, 그렇기는 해도 어쨌든 70점을 넘었다라는 게 고무적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세계관 자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도 뭐 어떻게 줘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카본 세이블 스탠다드 기타가 옵니다. 이제 피지컬 자체가 좀 커지니까 여기서보다는 우리 보통 그리고 여행용 기타가 점수가 좀 낮게 나와요. 맞아요. 네. 어차피 여행용이라고 해서 더 줄 수 있는 게 편의성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사운드나 뭐 약간 이런 부분에서 손해를 보는 걸 다음 시간에 조금 벌충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카본 세이블 스탠다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